근데 이렇게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오히려 더 스님 말씀이 더 귀에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 시원한 그래요. 말씀으로 들렸던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밤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주사 해우 스님이었습니다. 내가 초인적인 힘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죠. 이 거미에 물려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되는 스파이더맨 캐릭터가 인기를 끄는 이유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인간의 오감 너머엔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죠.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한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 시작을 되게 거창하게 했어요. 어떤 책이에요? 근데 요즘 그 모기 때문에 되게 짜증나시는 분 많으시죠? 늘 짜증나요, 모기들. 아니, 그안 보이다가 자려고 딱 눕기만 하면 계속 웽웽웽웽 거리고. 맞아요. 잡으려고 하면은 네. 순식간에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딱 일어나 앉으면 없고 그러다가 맞아요. 눈앞에 탁 지나갔을 때 아, 네. 또 그거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피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그래요? 모기나 파리 같은 생명체들의 눈에는요 사람의 동작이 너무나 느려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이렇게 손을 움직여가지고 모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모기가 보는 관점에서는 슬로우모션으로 보인다는 슬로우모션으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제 다른 동물들, 생명체들은 어떤 감각을 느낄까, 어떻게 감각할까, 이런 것들을 설명한 책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의 경험으로는 생각하기 힘든 동물들의 감각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게 하는 책인데요. 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 저널리스트이자 퓰리처상 수상 작가인 에드 융의 최신작이죠. 이토록 굉장한 세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모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사람 눈이 네. 동물 중에서는 제일 이렇게 진보하고 진화했다고 이렇게 얘기 알려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모기가 네. 눈이 커봐야 뭐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그걸 슬로우 모션으로 볼수 있어요? 아, 근데 뭐눈 크기랑은 상관없는 게제 눈도 작은데 볼건다 보거든요. 아, 그 근데 모기 눈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근데 이게 사람의 눈이 발달한 건 맞는데요. 해상도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잘 보이는 쪽으로 발달돼 있는데 여기는 CFF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계 전멸 융합 주파수라는 건데요. 네. 이게 뇌가 시각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예. 사람의 경우에는 CFF가 초당 60Hz 정도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초당 50번 정도 깜빡이면 사람은 그 깜빡임을 인지를 하게 되는데 80번을 넘어서, 그러니까 60번을 넘어서 한 80번 정도 깜빡이면 그냥 쭉 빛이 비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애니메이션 24컷 이렇게 맞습니다. 들어가면 그냥 동영상으로 그냥 네, 쭉 맞습니다. 이어지는 것처럼 네. 보이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가리비의 눈은 1에서 5Hz 정도래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척추동물 중에선 가장 시각속도가 빠른 게 얼룩닭새인데 예. 146Hz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먹인 벌레를 쫓아야 되는데요. 예. 이 벌레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들은 250에서 300Hz까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잡아먹히지 않게 해서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니까요. 이런 벌레들에게 인간의 움직임은 너무나 느려 보이는 거죠. 툭툭툭툭툭 이렇게 그 분자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초당 한 5개 프레임밖에 없으면은 네. 동작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사람 그렇죠, 눈에도. 그렇죠. 네. 근데 24프레임을 넘어가게 되면 그게 네. 다 연속된 동작으로 보이는데 모기나 이런 이 벌레가 보기에는 한 백몇십 장을 찍어가지고 그걸 그렇죠. 한 장 한 네. 장씩 다 보는 거랑 마찬가지로 네. 보인다는 거잖아요. 300Hz까지 가니까요. 300장을 찍는 거랑 네.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레를 잡는 좋은 방법은요. 네. 예전에 잠자리 잡을 때도 그렇고요. 네. 매우 느리게 움직이면 차라리 이게 아예 아. 배경처럼 인식을 해가지고 거꾸로 예, 그 사람이 오는지 모른대요. 네. 그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떼이거나 네. 아주 느리게 접근하거나 네. 모기 잡을 때는 그렇게 앞으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동물 경이로운 세계 아 그러니까 이토록 굉장한 굉장히, 세계인데 네. 그러니까 동물의 시각만 이 책에 담겨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죠. 그 초월적으로 느껴지는 동물들이 느끼는 다양한 감각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냄새, 맛, 빛, 색깔, 통증, 열, 촉각, 흐름, 표면 진동, 소리, 메아리, 전기장, 자기장 이렇게 13가지 감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감각뿐 아니라 이런 네. 것들이 또 동시에 감각 통합으로 느껴지는 그 동시 감각도 같이 이야기해요. 흥미로운 사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예.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이유예요. 뱀이 예. 그 혀를 날름날름하는 게 보통은 예. 다른 동물들을 위협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시각적으로 그런 걸 인지할 수 있는 거에 거의 사람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혀를 날름거리는 게 위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건 왜 날름거리느냐? 네. 뱀의 혀가요. 냄새를 맡는 기능을 가졌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개가 코를 끙끙거리면서 냄새 맡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혀를 날름거리는 건데 예. 근데 뱀의 혀가 이제 두 갈래로 갈라져 있잖아요. 예예. 그 이유가 양쪽의 냄새를 비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 먹이가 도망가면 네. 이렇게 딱 그 혀를 날름날름 해보면 이쪽으로 좀 더 냄새가 진하다.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꺾는 뭐 그런 식으로요. 사실 우리가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것들이 사실 위협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냄새를 맡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네. 하지만 사람처럼 시각이 발달한 동물이 아니란 잘 보이지도 않는 뱀의 혀를 위협으로 느낄 동물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냄새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밝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고 보니까 코로 네. 냄새 맡는다는 것도 네. 우리가 코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네. 뱀의 경우는 혀가 코의 역할을 하잖아요. 예. 반면에 발이 혀의 역할을 하는 생물도 있어요. 발이 혀 역할을 한다고요? 네. 발로 맛을 봐요? 발로 맛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팔이나 모기, 벌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맛을 보는 기관이 발에 있는데요. 그래서 벌이 꽃에 내려앉는 순간 네. 이미 그 꿀의 달콤함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기가 피를 빨아먹으려고 사람 그 피부에 내려앉잖아요. 네. 그게 모기가 이미 그 사람을 맛본 거예요. 맛없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 맛없게 하는 게 모기 기피제랍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모기 기피제를 뿌리면 이게 사람의 피부에서 그 맛을 없게 만들어서요. 네. 이게 딱 침을 꽂기도 전에 어우 맛없어 하고 팍 이탈하게 만드는 게 모기 기피제 역할이라고 우리 해요. 모기 기피제 개박하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맛이 없게 만드는 건데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이 만약 손이나 발로 맛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 가령 뭐 문손잡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딸기맛 문고리 이런 거 필요하고요. 딸기맛 문고리요?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쁘게 생긴 게 아니라 딱 콜라맛 스마트폰. 네. 항상 손에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다르게 생각하니까 되게 재밌는 상상들이 좀 펼쳐지더라고요. 아니, 저는 갑자기 이렇게 혀가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네. 혀로 냄새를 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아. 뱀처럼. 딱 다른 감각도 어떤 게 있습니까? 좀 재밌었던 게 예. 냄새나 맛, 빛 이런 것들은 물론 동물들이 우리보다 슈퍼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가지는 감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인간이 가지지 못한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느끼는 동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장, 자기장? 전기 뱀장어 뭐 이런 거 전기 뭐 만들던 거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 자기장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새나 바다거북 같은 생물들이요. 지구 자기장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 나침반이라는 게 자기장을 탐지해서 방위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면 이 생물들은 선천적으로 내비게이션을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생체 물질을 투과하다 보니까 네. 보통 코로 냄새를 맡고 눈으로 보고 하는 식으로 감각 기관이 있잖아요. 예. 이 자기를 감각하는 기관이 어떤 건지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동물들이 실제로 자기를 감지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느끼는지 전혀 알지 못하다가 예. 최근에 이제 명금류의 새들이 지구 자기장을 눈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가설이 제기가 됐어요. 눈으로 자기장을 봐요? 그렇죠. 요즘 뭐 그거 있잖아요. 예. 뭐 가상현실 뭐 이런 예, 그런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유리창에 HMD 뜨잖아요. 예, 헤드마운트 예.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요. 예. 그렇게 뜰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 자기장이 뭐 색깔로 좀 다르게 표현된다 그러면 예. 이 새들이 보면 북쪽 배경이 살짝 초록색으로 보이고 남쪽은 빨간색으로 보이고 이럴 진짜 수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전투기 조종사처럼 위에 새 눈앞에 HMD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으면서 막 이렇게 안내해 주면 얼마나 네. 좋을까.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 가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그 스파이더맨이 갑자기 거미한테 물려서 거미의 초감각을 갖게 된다거나 이런 상상들을 하는 거죠. 오, 진짜 그거 나중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 아,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감각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는 이산 작가의 능력이실 것 같고 책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벽돌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느낌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읽기 쉬운 책은 아니어서요. 네. 이 각각의 감각에 대해서 좀 그 지각의 방식과 이런 이론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들에 대해서 과학적 이론, 뭐 전문적 용어들 이런 것들로 좀 풀어내고 있어요. 네. 실험들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이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조금만 극복하고 읽다 보면
야, 이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실제로 좀 경이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그렇게 외웠잖아요. 학교에 이렇게 뭐 생물 나무처럼 이렇게 네. 진화하는 지도 같은 걸 이렇게 하면 인간이 맨 꼭대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저기 격과지 맨 끝에 어디 하나 걸쳐져 있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도 자연계 한 일부일 뿐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가 맞습니다.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네. 지금 있다고 하는 걸 이 책이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공식 질문이죠. 우리가 지금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우리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겁니다. 네. 적어도 한 가지 감각에서는 동물들이 우리보다 우월한 것들을 보여주면서요. 우리 감각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물의 우열을 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세상을 느낀다는 거죠. 지구에 인간만이 살고 인간만이 우월하다는 인식도요. 이런 다른 동물들의 감각을 보게 되면 경외심이 일어나면서 좀 바뀌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동물들의 다른 감각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인간 중심의 감각만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만들다 보니까 동물들의 감각을 교란하는 자꾸 그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환경 파괴 행위를 하게 된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애한테 그 우리한테는 별 냄새 아니지만 얘네들한테는 되게 치명적인 냄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지 우리가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사는 이 지구라는 이 공공장소, 공생하는 장소로서의 지구를 조금 더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면서 더불어 사는 인간만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생물체들이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지구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우리 꿀벌 겨울 지나고 나면 막 다 떼죽음 당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생태계 네. 교란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뭐 살충제 때문이다, 네. 뭐 응애라고 하는 기생충 때문이다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러니까 좀 세상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주경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